오늘 관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관망세 보합권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JO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파크시스템즈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디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TI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자,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깜짝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무려 한 16% 정도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뭐 AI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한 이 동일 섹터의 강세 흐름이 나와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비디아의 강세가 이 AI 붐 같은 경우가 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점을 좀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AI 테마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실적 발표가 좀 없는 가운데 29일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지표를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정부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주 종목들과 더불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의 수급 공방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저 PBR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서 사실상 좀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세계적으로 이 최대 모바일 전시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이번 행사에 좀 전시관을 열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좀 낙수 효과를 받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AI가 허상이 아닌 실체를 입증하면서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다 정리를 해 주셨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29일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기 때문에 지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뭐 재료 소멸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좀 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 이 저 PBR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의 차익 실현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을 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약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좀 밀려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를 이끌어왔었던 저 PBR 관련주들과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밀린다라기보다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부터 오늘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크게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사항이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시면서 이럴 경우 증시의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여부도 잘 체크를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제이오라는 기업입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2차 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 튜브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필수 소재죠. 이 도전제용 탄소 나노 튜브를 좀 연구 개발을 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로 이 탄소 나노 튜브 대량 생산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내외 다수의 2차 전지 업체와 납품 계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협의 중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재 강자로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해도 창립 이후에 최초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실적 턴 어라운드 기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차트 같은 경우에도 좀 쌍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호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 현미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난 13일 날 10% 넘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대가 상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정이든 간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공정의 미세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 현미경 관련돼서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세화 과정에서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포커스가 계속해서 이 HBM 쪽으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 쪽에 대한 매출도 올해에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우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무슨 테마에 엮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우상향이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